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델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오늘은 항공 쪽, 뭐 위성 관련된 종목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좀 시장이 어저께 이제 좀 예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. 뭐 최근 들어서는 제가 계속 이제 올 한해 좀 말 올해 말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입니다. 일단 작년도 4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약 41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에 한 31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억을 기록을 하면서 약 1%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긴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 이제 1월이 이제 막 시작한 지 이번 주에 처음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뭐 정책 방향과도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올해 이제 저궤도 위성 안테나 매출이 최소 약 한 95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. 이제 한 달 반 전이죠. 11월 23일에 이제 동사가 이제 866억 규모의 이제 원외향 이제 B2B 안테나 수주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. 기존보다 좀 짧아졌어요. 계약 기간이. 계약 기간이 이제 2023년도 1월까지로 단축돼. 이제 사실상 계약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올해 매출액에 반영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8월에 이제 기존에 공시한 이제 1년 공급 계약 120억 원 어치까지 포함을 한다면 올해만 이제 거의 1000억 원 가까이의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. 요거 이제 B2B였고요. 이제 B2C까지도 좀 보면요. 기존에 이제 B2B용 파라볼릭 안테나 물량이 980억 원,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작년 3월에 수주한 게 또 있었는데요. 이게 이제 B2C 전자식 평판 안테나 물량입니다. 이 부분은 이제 820억 원 규모가 이제 B2C라서 이제 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이 B2C 물량 또한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면 B2B와 B2C를 합쳤을 때 거의 1900억 가까이의 매출이 올해만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해외 쪽으로 좀 돌려보면요. 호주 통신업체의 이제 포커스와도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올해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수주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올해 이제 우리나라 정책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저궤도 위성 안테나 판매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매출, 영업이익 모두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고요. 통신 장비에서 솔직히 말하면 2021년도에 좀 많이 암울했죠. 5G 관련된 종목들이요. 이제 5G를 넘어서 이제 슬슬슬슬 6G 관련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것들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 저궤도 위성에 따른 부분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.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. 바로 새해 두 번째, 첫째 날에 어떻게 보면 좀 경신을 했었는데요. 기존 이제 52주 신고가가 뭐 한 9만 4천 원대였다는 점을 보면은 일단은 거기서 기록을 하고 일단 한번 눌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21선에서 조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. 단기적으로는 여기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아무래도 대외 변수에 따라서 좀 시장 전체가 눌림을 받는다면 종목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. 저라면 이제 이 종목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이 가격대 한 5만 5천에서 6만 원까지 오면은 초강력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가격대 대비하면은 거의 좀 손실률이 좀 많이 큽니다.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요. 뭐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손절가로 잡으시면 좋겠고요. 매수가는 현재부터 한 8만 원, 2, 3천 원까지 좀 분할로 담아보시고요. 1차 목표가로는 이제 10만 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관심 주로는 인텔리안테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오창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